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이며 나의 나라가 아닌 열방이다. 한국을 사랑한 한국인의 좋은 친구 아펜젤라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선교사이다. 아펜젤라는 185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서더튼에서 태어났다. 그는 성경을 사랑하며 예배를 지키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아펜젤러, 그만 놀고 들어오렴. 가정예배 시간이야. 네, 어머니.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아펜젤러는 14살 때 세례를 받는다. 하지만 그에게 은혜와 성령은 친숙한 단어가 아니었다. 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냐? 나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 에이,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품고자 소년 아펜젤러는 성경책을 들었다. 그 손길과 호기심이 헌신의 시작인 것을 그는 알았을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의심하다니. 내가 바로 믿지 못한 자였구나. 예수님, 당신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펜젤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았다. 그 손에 분명한 못자국이 그의 가슴에 십자가가 되었다.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때였을까? 그가 가슴에 십자가를 품은 이후 선교의 말씀이 그를 흔들기 시작했다. 1876년 10월 6일 웨스트체스트 장로교회에서 봉사하던 때였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군요.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굶어 죽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해 가난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은 매일같이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장례식이라. 아버지, 그동안 제가 참 배불렀군요. 저는 매일같이 풍족하게 말씀을 먹고 살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길을 결정하더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작은 소리에 응답하시사 그를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경외의 제목이리라. 그 후 아펜젤러는 프랭클린 앤드 마샬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두루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신학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는 감리교회 외국선교부에 조선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한다.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환영하네. 그리고 축복하네. 1884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그는 선교사로 임명받는다. 우리 감리교회 외국 선교부는 아펜젤러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며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누고 베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아펜젤러,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일세. 이 기쁜 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1884년 11월
아펜젤로는 두루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엘라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아펜젤로 부부는 아라비코에 몸을 싣고 태평양 항해에 오른다. 잘 다녀오거라.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너를 위해서 내 평생을 다해 기도하마. 먼 길을 떠나는구나. 내 눈 감기 전에 또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약한 말씀 마세요. 건강해야 한다. 아버님,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배에 오르세요. 곧 떠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서 가거라. 가족을 뒤로하고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오른 아펜젤러의 마음을 누가 아랴. 예수님 때문에, 오직 단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남겨두고 혹은 버려두고 호로리 남의 나라로 가야만 했다. 왜 제가 선교를 가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1885년 2월, 아펜젤러는 일본에 도착한다. 안녕하십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저는 일본 선교사 맥클레이입니다. 조선 선교의 출범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큰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사 맥클레이의 도움으로 아펜젤러는 조선 선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고 총책임자로 선정된다.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드림온과 함께합니다.